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요?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아,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대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0하나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0, 80대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았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예,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뭘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 뭐 저기 뭐야 어디야 이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재산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까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네. 왜냐하면은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에 가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낮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에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대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대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0, 90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자식 엄마는 굳이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대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아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해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예.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두 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두 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두 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보다.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네.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를 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줍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 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세 명이 갖고 쟁반 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 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 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왕궁을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네.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천 원, 만 원만 들고 여기 춘천 그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 원, 만 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뭐야 뭐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만 3천 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내는 빼사 세금으로 빼사 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에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 나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써서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야. 쓰다 죽자,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달러씩 주는 거지.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만 달러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천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응.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 미꾸라지가 꾸물퉁 꾸물퉁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몸이 안 좋아갖고 뭐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있는 거죠. 학교 안 다니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뭐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그거 꽃을 산삼 그 저기 뭐 그거를 저기 뭐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두 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펼쳐질 세상,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요?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갖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했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1회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1회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이번에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회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저기 뭐야 거기 심사에 해갖고 통과가 돼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이분은 65살에 은퇴하고 나는 죽는 날을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렸느냐면 30년 동안 죽는 날을 기다린 거야. 95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 30년이 너무나 멀쩡했거든. 그 너무 아까워. 30년이. 아,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말고 65살서부터 95살 때까지 정말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60대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40살들은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제 여러분들 먹는 당뇨병 안에 그 약 안에 기가 막힌 좋은 물질이 있대요. 당뇨병 안에. 그래서 그 약을 잘만 이제 컨트롤하면 그 약을 잘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는 노화 물질을 느리게 하는 약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70살이 돼도 안 늙는 거야. 70살이 돼도 20살같이 몸매가 좋고 피부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70, 80대신 분들 다 20살에 시집 가셔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애 낳았고 행복한 거냐? 애 한 살 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자식 때문에 평생 속 새까맣게 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은요 지금 평생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늙음하게 자식 보다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70에 애 낳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70에 애 낳는 게.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은 15,000명이에요. 15,000명. 이제는 제가 보기엔 총알같이 이제 100살 이상이 50만 명, 100만 명 시대도 온다는 거예요. 예, 100살 이상이. 근데 80살까지는 괜찮아요. 오래는 데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근데 80살이 넘으면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어요.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하하하하고 뭐 방에서 뭐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은 80살 넘어서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해만 뜨면 집을 나가서 경복궁을 가든 덕수궁을 가든 창덕궁을 가든 온양온천을 가든 파리를 가든 뉴욕을 가든 이 뭐 저기 뭐야 어디야 이 이스라엘을 가든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95살 때쯤에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죽을 땐 지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도 미치냐고 자식도 미치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년 동안 안 움직이면요 허벅지에 뼈밖에 없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90살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90살에 똥오줌을 싸기 시작하면요 삶의 질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싸는 본인도 힘들고 치는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살에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인생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70살에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은 자식이 계속 찾아오고 용돈 주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용돈도 안 주고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 날 노인의 날 무슨 법이 발효가 됐느냐면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불효자 방지법. 불효자 방지법이 뭐냐면은 내가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집도 줬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은 내가 준 재산 내가 준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넌 용돈도 안 주고 나 책임도 안 지니까 원래 내 자산이니까 내 다시 갖고 올게.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법원에 다시 재산 준 재산 찾아오겠다고 법원에 소송 걸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속은 새카맣게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나야 나. 예. 왜냐하면은 저 신부님한테 찾아가면 저 신부님은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재는 여자가 너무 많아. 1년에 500명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들을요 지금은 다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용이 내가 신부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어떻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구구절절 편지 쓰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자식 재산은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식보다 낫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하고 살자고. 내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85살 된 할머니예요. 85살 됐는데 70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 어차피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이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5천만 원 있고 어머니 3억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하고 엄마는 3억 투자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데 말은 자기가 모시고 산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아들이 아파트 얻겠대는데 그래서 그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어서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대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80살짜리가 들고 나가야 돼요. 80살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은 얘기예요. 6억을 들고 할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갔대요. 아들 집으로 6억을 들고 들어가든 60억을 들고 들어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6억을 들고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도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며느리가 손자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얘야 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6억짜리면 3억짜리 아파트 가고 3억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자식이 여러분들 효도할 수 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90살 된 아들은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0, 90된 어머니 하루에 몇 번 생각해요? 떨어져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도 많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자식 엄마는 그렇지 자식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인생을 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자아실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85 된 분이 70살 때 들어가서 아들하고 살기 시작했대요. 근데 75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안 죽더래.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갖고 83살에 아들한테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3억을 줬으니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말을 안 하더래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맨날 아유 그래도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지금 어머니 어딜 가라고 그런다고 맨날 이렇게 달래는 와중에 그런 상황도 모르고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2년 동안 말을 안 하더래요. 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집에 사는데 아들이 2년 동안 나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안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보이죠? 안 들리죠? 기억력 까무락까무락 그러죠? 여기 아프죠? 저기 아프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 행복하다 나 기쁘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나 맨날 이 말 할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지겹다 죽겠다 섭섭하다는 소리 10년 이상 들으면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0살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요?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정말로 어디다 마음 둘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만약에 이 할머니가 3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서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서름 안 받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인생 사는 거고 그럼 서로 섭섭할 것도 없어. 원수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원수가 되는 줄 알아요? 줄 거 다 주고 원수가 된다니까. 줄 거 다 주고 해줄 도리 다 해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이제 뭐하러 주세요 자신을. 울산에서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예. 작년에 신문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나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두유 두 개로 10일을 버텼다. 두유 두 개로. 난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좀 살려줘라.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보니까 할아버지가 뼈밖에 안 남은 거야. 10일 동안 두유 두 개로 먹었으니 뭐가 물 10일 먹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 뭐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보다.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예.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효자 열보다요 악처 하나가 낫다니까요. 효자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요? 같이 잠자줘요? 못하는 거예요. 악처가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시키는 대로. 근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노인들은요 부부밖에 없어요. 정말 부부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딸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 나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딸은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구 돌볼 사람 없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야. 3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옆에 4평을 달아서 거기서 폐지를 모으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월세도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쓰는 법을 못 배운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많아요. 정말로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써야 되는데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돈의 가치답게 쓰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폐지 죽고 다니는 분들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 중에 대개 자식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 다 주고 자기는 폐지 죽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게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꼭 하시라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보너스. 내년 뭐 나중에 얘기지만은 내년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여기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가세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꼭대기 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에 가서 비싼 거 시키지 마세요. 쟁반짜장도 팔더라고요. 그럼 세 명이 갖고 쟁반짜장 15,000원짜리 시키면은 셋이서 충분히 먹어. 거기서 한 11시 반쯤에 가세요. 괜히 12시 막 그 의사들 막 직원들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먹지 말고 미리 한 11시 반쯤에 가서 거기 가서 쟁반짜장을 드세요. 왜 거기서 쟁반짜장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서 보이는 경치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비원, 청와대까지 다 보이는데 막 새순이 막 돋아날 때 그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서울대병원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조선 27대 왕 부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어떤 왕이 거기서 내려다보고 왕궁을 내려다보고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딨어.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돈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전철 타고 가서 그냥 들고 올라가서 몸빼바지 입지 말고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네, 그날은 좀 럭셔리하게 입고 내려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선의 왕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데가 없어 세상에. 그런데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안 들고도 하루에 그저 5천원 만원만 들고 여기 춘천 그 막 벚꽃 필 때 전철 타고 춘천만 갔다 와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나중에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좀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 남이섬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남이섬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남이섬은 도시락 싸갖고 가도 되더라고. 도시락 이렇게 싸서 뭐 김밥 이렇게 싸갖고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원 만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받아 쓰면 되죠. 뭘 걱정을 해요. 빚만 안 지면 돼. 근데 빚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이 먹어서 빚지는 것도 본인이 빚지는 게 아니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빚지는 거야. 자식 때문에 빚지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어디 해갖고 뭐 1,700억인가 다 사기로 날린 사람들. 사기만 안 당하면 돼요. 사기 당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늙어서 무슨 투자를 해. 그냥 쓰다가 저기 뭐야 뭐 또 돈 떨어지면 국가에서 하면 나오면 되지. 인터넷에 이런 모임도 있대요. 쓰죽해도 있대. 쓰죽해. 쓰다가 죽자. 이런 무슨 투자를 해. 괜히 쓸데없이 조이팔한테 투자해갖고 돈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다니고 그렇게 쓰세요. 쓰세요. 제가 10년 전에 5만 3천 원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0만 원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20만 원 나왔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 60만 원에서 70만 원 나와요. 왜?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지금 노인연금이 60에서 70만 원 정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비슷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도 안 하고 경찰한테도 안 하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아주 돈 안 주는 거지. 이거 다 올라와야 돼. 그리고 지금 기업에 있는 돈들 다
내는 뺏어 세금으로 뺏어 갖고 그 돈 힘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줘야지 선진국으로 가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미국은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95살 먹은 할머니야. 이번 LA 갔는데 나한테 용돈을 $1,000를 주더라고요. 정말로 나이 많으신 분이야. 용돈을 $1,000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돈이 있어? 우리 돈 많아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미국의 할머니들은 한 달에 돈 하나도 없는 분들 연금이 얼마 나오냐면 $800가 나와요. 8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5만 원이 나와요. 85만 원. 그런데 85만 원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파트 월세까지 다 나와요. 시골은 $200, 도시는 $300 하거든 월세가. 그것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줬는데 1년 연말 결산을 해봤는데 100만 원을 다 안 써서 50만 원밖에 안 써서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돈이 있던가 돈이 필요 없던가 하는 할머니라고 그 다음에는 연금을 4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국에 다녀보면 할머니들이요 그 돈 쓰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쓰죽해가 생기는 거. 쓰다 죽자. 그냥 나한테 용돈도 $1,000씩 주는 거지. 내가 그 할머니한테 5년 전에도 나한테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내가 한 5년 후에 여기 또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봐요 그랬더니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100살 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3만 달러가 통장에 넘었으면요 연금을 안 줘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3천만 원 밑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여행 다니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쓰면 되지.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근데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한 못 쓰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자식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꾸라지도 어떻게 잡았느냐면은 논에 보면 웅덩이 있죠? 옆에 거기 물 다 퍼내. 아버지하고 바가지로. 다 퍼내면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많아. 그럼 그거 탁 잡아다 그 잡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꾸라지가 진흙을 딱 잡으면 미꾸라지가 꾸물쭉 꾸물쭉하고 막 생기는 거 있잖아. 우렁도 있고 참 행복한 시절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주일이 됐는데 2주일째 누나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막내야. 항상 저를 막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막내야,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해. 그랬더니 너 담배 피니?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의 3년을 학교를 거의 안 다녔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몸이 안 좋아갖고 뭐 학교 안 다니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맨날 그냥 담배나 피고 앉아있는 거죠. 학교 안 다니면 학교 다니면 담배 필 시간 없지만 학교 안 다니니까 담배 필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담배나 피고 있는데 너 담배 피니? 그래서 나 담배 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너 건강도 안 좋은데 담배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서로 간에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제일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정중한 나한테 부탁을 해오신 거죠. 그때 내가 받은 아버지에 대한 감동은요, 이거는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를 안 보면은 내가 못 견뎌요. 보고 싶어.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뭐 11월, 12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일은 내가 수원에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집이 수원이니까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근데 아버지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산삼을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아들 준다고 나 준다고 두 뿌리를 캐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산에 가갖고 바위 틈에 그거 꽃을 산삼 그 저기 뭐 그거를 저기 뭐 잎을 보셔갖고 그걸 캐갖고 이 손마디보다 약간 두꺼운 걸 두 개를 캐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90살이 되든 95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펼쳐질 세상,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한테 효도해라, 나 찾아와라 이런다고 자식이 찾아올 것 같아? 지금 부모 안 찾아가는 자식이 650만 명 중에 125만 명이 부모 안 찾아가요. 추억이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야지. 늙은 아버지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성서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첫째 시간, 이게 6강인데 첫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진정한 왕이야. 정말 왕이 백성이랑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럼 백성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야말로 요즘 대림절 지내시죠? 우리의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랑 먹고 마시고 노니까 왕이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면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임금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백성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서 여러분들 속사정 이해해 준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 대통령이 나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와갖고 여러분들하고 여기 명동에서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놀면 목숨 바칠 것 같아 안 바칠 것 같아요? 바치죠? 예수님한테 왜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한테 목숨 바치는 분들이죠? 우리의 임금이야말로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다. 저는 요즘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원래는 유태인이야. 폴란드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가고 뭐 정말 일을 많이 했어. 제조업도 하고. 근데 이제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노인정이 있어요. 매일 노인정에 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체스를 뒀어요. 근데 81살에 같이 체스 두던 친구가 아파갖고 안 나왔어. 안 나와갖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할아버지 친구 안 나왔다고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옆에 화실이 있는데 그 화실에 가서 그림 좀 공부 좀 해보고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붓을 잡은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붓을 그리냐. 물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도화지 캔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 81살 나이에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시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살살 꼬셔서 화실에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화실에 가서 붓을 보고 물감을 보고 캔버스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어렸을 때 폴란드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색깔을 조합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프랑스의 샤갈이라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미국의 샤갈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 배울 것도 없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하고부터 전시회를 했는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해요. 근데 101살까지 전시회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보통 전시회하면은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야.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어떤 전시회냐면 미국의 모든 미술관이 와서 이 할아버지 그림을 소장하고 싶어서 경매를 할 정도로 유명한 전시회를 해요. 101살 때 21회 전시회를 할 때 기자 400명이 모였대요.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21회에 걸쳐서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그림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81살서부터 101살까지 내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 101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4살에 세상을 떠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안에 재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요. 지금 60, 70, 80 되신 분들도 재능이 다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할머니들이 시집도 냈던데 이 한글 배워갖고 시집도 냈어요. 그런데 참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뭔가를 나이를 먹어도 77살에 시금치네라는 시를 썼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난 다 살았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나중에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책도 사서 읽고 글도 쓰고. 저는 문인 등단하고 이번엔 펜팔 회원이 됐어요. 글 쓰는 펜팔 회원이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글 쓴다는 게. 그 펜팔, 내 국제 펜팔 회원이 된 이유는 그 펜팔회는 되게 노벨상 받은 사람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서 내가 회원 거기 심사해 갖고 통과가 돼 갖고 했는데 정말 저도 나이를 먹었고 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것처럼 사세요. 제발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110살에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